이제는요 우리 주부님들의 엄청난 사랑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이냐면요 주방입니다. 자, 주방은요 일자형 주방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일자형 주방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수납 공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래로 내려오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위에서부터 촤악 채워주고 그 아래로 촤악 채우시면은요, 야 진짜 수납 공간이요 넘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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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서요 흘러 넘쳐요. 폭발할 지경으로 수납 공간이 진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쿡탑은요 3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다 모든 집의 기본 옵션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집에서 뭐 베이킹이라든지 빵 같은 거 굽는 거, 그리고 뭐 요즘에 그 마카롱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븐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기본 옵션이 사실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쿡탑 바로 아래 오븐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식탁. 식탁이 마련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냉장고 요즘에는 엄청나게 큰 냉장고들 많이 사용하시죠. 뭐 김치 냉장고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 같은 거에 큰 냉장고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커다란 냉장고가 들어가도 엄청나게 널찍한 공간이에요. 제가 보세요. 이 냉장고가 들어가고도 제가 여기 옆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이런 짜투리 공간도 우리 주부님들은 활용을 하시려고 이런 뭐 다용도 서랍? 요런 것까지 활용을 해서 여기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다가도 다용도 서랍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요런 공간도 활용하기에 참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또 다른 문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다용도실이에요. 그러면은 세탁 공간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실 텐데 보세요. 짜잔. 요즘에 뭐 드럼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어떤 세탁기가 들어와도 굉장히 커다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반 같은 거 우리 주부님들 뭐 세제 같은 거 뭐 각종 이런 거 많이들 올려 놓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실 수가 있으시고 세탁기를 꺼내고 난 다음에 세탁물을 털어서 여기에다가 널고 다시 꺼내서 널고 이거를 넣은 다음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만큼의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부님들에게 킹왕짱 공간이 되겠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이 방은요, 이 집의 두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봤던 방보다 조금 더 넓은 방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방의 활용도는 손님방으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집들이 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활용하면 참 좋은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방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앞에 있는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시죠. 안방은 일단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침대를 큰 사이즈를 먼저 들여다 놓으십시오. 자, 침대 큼지막한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큰 사이즈의 방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는 사실 많은 가구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침대, 화장대 요 정도만 딱 들여다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 옆에 화장대를 둘 수 있는 요 정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맞벌이 부부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집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은 꼭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안방 옆에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안방 화장실의 장점은 뭐냐면요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건식 화장실로 활용이 가능하세요. 곰팡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이죠. 자, 건식으로 이용을 가능하시고 위에 샤워 부스가 해바라기 샤워 부스예요. 해바라기 샤워부스로 샤워를 쫙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따로
샤워기도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뭐 수납 공간 같은 거 굉장히 넉넉하게, 그리고 선반 같은 것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안방에 있는 구석구석을 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산다는 거는요, 지 높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둘러보니까는요, 참 아름다운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덕 강일 사단지는요, 내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하니까는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